존경하는 한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학살의 변혁기 한복판에서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갑진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학의 교육 환경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각자 도생의 생존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 기조도 자율과 경쟁으로 정해지면서 모든 대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 변화의 폭과 강도가 더해질 겁니다. 혁신을 막 시작한 우리 대학은 그 성과를 내놓기에 부족함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교과 과정의 개편만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 진화에 맞는 컨텐츠가 교과목마다 속속 스며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산업계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항공대학교는 그러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대학입니다. 대학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겐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KAU의 위상을 되돌릴 자신감은 대학이 지닌 강점과 기회를 살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항공업계 최대의 동문 네트워크, 지속적 성장세의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 시대를 여는 항공우주청의 신설과 미래 비행체 시대의 개막은 글로벌 기업 대한항공을 재단으로 둔 우리 대학이 잠재력을 구현할 동력입니다. 작년 한 해 대학에는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낡은 틀을 허무는 혁신에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면 됩니다. 항공기 운항에서 위성과 드론, 항공교통과 물류, 경영에 이르는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에 잠재적 역량을 갖춘 대학이 바로 우리 KAU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비전 2025를 구현하고 장기 비전 2030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세계 최고의 특성화대학 반열에 올라있을 겁니다. 항대의 구성원 여러분,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초석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될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교과 과정 개편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편 작업은 융합, 공통교과목의 확대, 산업계 현장학습의 개발, 대학 간 학점 교류와 온라인 공개 강좌 MOOC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난해 대단위 학부를 학과 단위로 개편한 건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교과 과정 개편에는 학과 간 융합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더 개발하고 학과 간의 벽을 낮춰 자유로운 전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자유전공학부와 공학계열의 신입생을 전체 모집에 30%까지 확대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국제화와 홍보 강화입니다.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의 구호를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학을 홍보할 것입니다. 지난해 화전역의 역명을 한국항공대로 개명한 과정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관심과 성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설치한 항공우주 최고위 과정에 이어 올해에는 FAA 항공정비사 면장 취득을 위한 MRO 교육과정의 설치, 해외 학생교환 프로그램의 확대, 아이코어와 공동학위과정의 개발, 대학 홍보를 위한 드론 UAM 올림피아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적지 않은 고통이 수반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항도 있을 겁니다.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 우리 항대의 발전을 위한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연구뿐 아니라 카우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와 관련된 전국 규모의 이벤트를
개발 유치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우리 대학에 모두 26분의 신임 교수님들이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젊고 유능한 교수님들이시고 산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수님들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교수 임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Why not? We change the world. 지금은 항공과 우주의 시대입니다. 몇 년이 흘러온 KAU의 역사에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반복하는 일은 안전하고 편하긴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선 그게 곧 퇴보의 길입니다. 지금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가 정신, 바로 용기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명문을 위한 도전에 한대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사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간의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